제가 방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폼이고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 DF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FT에 관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베이시스 개념, 베이시스 그리고 그 베이시스인데 이 베이시스인 경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S를 가지고 한번 신호의 디스크리트 시그널에서의 DFT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에는 사람이 이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레디컬한 아이디어인데 여러분들도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든 신호는 사인, 코사인 또는 사이누소이달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모든 신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피리아릭 시그널은 당연히 퓨리에 시리즈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이 모든 시그널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그널들은 사인 코사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는 디스크리트하고 파이나잇 랭스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그전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또는 S의 알파를 하면 X가 되는. 그런데 이제는 알파 대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파 대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제 노테이션을 좀 바꿨습니다. 이것이 이거 그전 노테이션으로 알파 K예요. 그러니까 개수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의 K번째는 inner product죠. 그리고 inner product인데 SK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되고 J 플러스예요. 플러스 2파이 n의 kn이었으니까 inner product를 하면 여기는 그대로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여기가 퍼미션이 된 겁니다. 계산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n-1까지 이렇게 시그널이 주어지면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개수 그 각각의 개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각각의 베이시스에 얼마 x라는 시그널이 주어지고 그 베이시스로만큼의 컴포넌트가 얼마인지를 이너 프로덕트로 시뮬레리티니까 컨트리뷰션이니까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웨이트의 의미는 여기도 맞지만 x와 하모닉한 컴포넌트의 시뮬레리티고 우리가 이것을 엄밀하게는 이 x에서의 x 신호가 주어지고 프리퀀시 k에서의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당연히 복소수 값을 가지겠죠. 매그니튜드와 페이즈가 있는. 됐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신세티스라고 해서 인버스 DFT인 거죠. 왜냐하면 그전으로 치면 알파에서 이렇게 하면 X를 다시 리빌드업 할수 있죠. 또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returning to time domain인 거죠. 이건 time domain이니까 이쪽은 frequency domain입니다. 단 frequency가 discrete하게 K로 있는 것이고 여기는 time이 discrete하게 N으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호 X를 빌드업을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basis에 해당하는 contribution은 weight은 여기만큼의 linear combination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K만큼의 K를 0부터 n-1까지 리니어 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 건데 우리가 요 부분 그에 대해서는 요거 시그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에 n의 kn이 되고 뭐 루트 n은 여기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합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베이시스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x를 다시 타임에서 빌드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타임에서의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이고 이것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 컴포넌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이걸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알면 이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같은 거예요. 단 이것은 타임에서 저희가 원하는 걸 바라본 거고 이것은 프리퀀시에서 바라본 겁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알면 다른 것을 알게 알수 있으니까 같은 거고 그러면 왜 동일한 건데 그러면 더 뭐가 장점이냐? 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더 쉬울 수 있고 어떠한 케이스에서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이퀴벌런트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우는 것이고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살아왔고 세상을 신호도 당연히 타임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니까 우리와 익숙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익숙해요. 왜냐면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는 의도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여기는 이 공간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연습, 상상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노멀라이즈드가 있고 언노멀라이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스케일링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멀라이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언노멀라이징은 결국은 이 루트 n과 루트 n이 이거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어넬리시스를 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썼고 결국은 필요하니까 1 오버 루트 n에 1 오버 루트 n 두번 곱해서 1 오버 n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냥 스케일링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이것을 unnormalized 그래서 u라고 표현을 하고 normalized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이 이제 합성을 할 때는 이건 frequency component고 basis니까 이게 플러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analysis를 할 때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왜 나오냐 하면 inner product에서 hermitian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도 이것과 skn을 inner product 한 건데 여기 얘는 플러스인데 허미션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식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모닉 사이누사이드가 그 오토노멀한 베이시스다라는 거 해서 스태킹을 했고 이렇게 스태킹을 했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면은 0이고 그래서 크기가 개수가 다르면 0이라서 오토노멀하고 이 경우에는 그 일로 노멀라이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멀하다고 해서 우리가 요 식이 만족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아이덴티티 컴포지션과 다이고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기가 사실은 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H라는 것은 Circular Matrix라는 것은 주어졌고 왜냐하면 Circular LTI 시스템 매트릭스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Finite Length의 Discrete한 시그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S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매트릭스인데 그 하모닉 사이누소이드의 아이겐 벡터들을 Horizontally 스태킹한 걸로 보죠. 그리고 이 람다는 아이겐 밸류 다이고날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우리가 H는 S 람다 S 인버스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 유니테리안 매트릭스니까 허미시안하고 같다는 것을 인버스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이고날라이즈 된 거고 이것은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던 그 서큘런트 LTI 시스템의 매트릭스고 됐죠. 그러면 보면 이 람다의 의미는 여기에서
여기 있죠. 이것에 이런 람다가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근데 이 람다의 의미는 우리가 그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지금 hx가 hn에 주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inner product, basis랑 inner product를 한 건데, 이것은 결국은 그 k frequency component를 의미하는 겁니다. k frequency의 component. 그래서 eigen value라는 것은 frequency respons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frequency response를. 무슨, 뭐냐면 이 시스템에 k번째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frequency response가 람다 k sk n이 나오겠죠. 이 람다 k는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서 unnormalized 된 것은 표기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이 eigen function. 그 다음 이것은 그 frequency response가 해당, 이 특정 하나의 frequency가 들어가면 LTI 시스템에 그 frequency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전으로. 그래서 같은 frequency k를 그대로 유지하고 람다배만큼, 그리고 또는 요만큼 frequency response만큼 스케일링이 되는데, 이것은 복소수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의 정확한 의미가 매그니튜드의 변화와 페이즈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것은 다이고널라이즈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컬러풀해서 그뭐 보기 좋은데, 가장 DFT 또는 프리퀀시 또는 그 LTI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고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H는 당연히 또 역시 말하면 서큘러고, 이것은 아이겐 벡터를 칼럼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아이겐 밸류의 다이고널 매트릭스입니다. 자, 보면 Y는 이렇게 하죠. 시스템이 있고, 임펄스 리스판스로는 H고, 이렇게 치면 서큘런트 매트릭스가 될 거고, X가 들어가면 이제 Y가 나오는,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 LTI 시스템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Y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타임에서는 뭐 컨볼루션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행렬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알죠. 이것이 서큘런트 매트릭스고, 이거는 프리퀀스입니다. 프리퀀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아, 이건 프리퀀스가 아니라 이 컨볼루션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H가 S의 람다의 이것의 헐미시안의 X라는 것을 여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X는 이렇게 되고, S 람다 SH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림을 제가 H라는 것은 그 지금 보면 서큘러 매트릭스에서 계속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 특징을 이제 아시겠죠? 특징을. 그리고 요 부분이 H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겠습니다.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겠죠? 뭐 H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걸 H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디컴포즈가 돼요. 디컴포즈가 되는데, 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SK에 대한 것을 칼럼으로 세워 놓은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은 헐미시안을 취했으니까, 헐미시안을 취하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렇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됐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이겐 밸류 또는 프리퀀시 리스판스에서의 그 예를 들어서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가 S0, 1, 2, 3, 4니까 S4가 들어갔을 때요 부분에 해당하는 람다 4에 의해서 시그널이 증폭되는 거예요. 시그널이 이만큼 곱해져서 스케일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정보를 가지고 LTI 시스템을 가지고, LTI 시스템이 타임에서는 컨볼루션이지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각각의 프리퀀시를 얼마만큼 증가시키느냐가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필터링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역시나 우리가
아는 것은 x가 들어가서 y를 찾는 거예요. x가 들어가서 인풋이 들어갔을 때 y, 그걸 여기 x가 들어갔을 때 h라는 것에 컨볼루션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컨볼루션입니다. 컨볼루션을 해서 y가 나왔어요. 그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고 싶으면 뭘 하고 싶으냐면 여기서 요것은 frequency response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x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에 준비가 되게 하려면 요 칼럼이 됐죠? 그 작업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x는 이렇게 analysis를 해서 frequency로 decompose를 시킨 겁니다. decompose를 signal에서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는 각각의 이 타임에서의 S라는 시그널이 각각의 프리퀀시가 얼마를 가지는지 여기에 쭉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각각의 프리퀀시들이 증폭이 되거나 줄어들거나 페이즈가 바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그 LTI 시스템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은 프리퀀시에서 변화된 거니까 다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타임이죠. 그러려면 타임으로 신세시스를 하려면 지금 여기는 람다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가 람다만큼의 좀 이렇게 이걸 표현을 엄밀하게는 이렇게까지인데 됐죠? 여기에다가 이게 필터링 된 이제 아웃풋인데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 도메인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S를 곱해주면 Synthesis가 돼서 이게 Y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타임에서의 신호가 Frequency로 바뀌었습니다. 타임이었고, 그 다음 여기를 통과하면 각각의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아이겐 각각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들로 다 값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아웃풋이에요. 근데 이 아웃풋은 지금 이것이 아웃풋인데 LTI 시스템의 아웃풋인데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원래 우리가 시작을 타임에서 했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으로 돌려야겠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 그래서 타임이 나 이것은 아웃풋인데 인 타임인 거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그림입니다. frequency response 또는 frequency 퓨리에 트랜스폼,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가 볼땐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 여기서 여기까지의 의미, 그 다음 여기까지의 의미, 여기까지의 의미를, 그리고 이 그림을 꼭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이것은 decompose된 또는 frequency에서의 response 또는 eigen value가 만들어진 diagonal matri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